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아빠, 트레저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어요.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 10일이네요, 10일. 내일이면은 무슨 날이냐? 1111. 11월 10일. 아주 좋아요. 원폭하냐? 하여튼, 일 4개짜리예요, 일 4개짜리. 특히 무슨 날, 뭐,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빼빼로, 참, 빼빼로 팔아먹으려고 상술이 아주 좋아요. 보니까, 빼빼로는 아몬드 빼빼로가 제일 맛있다. 아몬드 빼빼로. 하나씩 사 드세요. 얼마 안 하니까. 하여튼 뭐, 빼빼로 대회를 떠나서, 하여튼 기분 좋은 또 주말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시원하게 빠지고 있는데, 뭐, 공매도 효과니 뭐니 다 필요 없고, 뭐, 미국장 안 좋고, 글로벌 경기 안 좋으면 빠지는 겁니다. 너무 막 공매도 하는데, 공매도, 이게 불법 공매도를 없애야지, 뭐, 일반 공매도 가지고는 뭐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 글로벌 경기, 그런 경기라기보다는 뭐, 주식장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룰을 훼손할 것까지는 없고, 이 잘못된 불법 공매도를 빨리 잡아서 시스템 해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만 하면 됩니다. 외인들이 도망가거나 떠나버리면은 그빈 껍데기밖에 안 돼요. 의미 없습니다. 외인들의 자금이 자꾸 들어와줘야지만이 우리 주식장에도 활기가 도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돼야죠. 결국 돌고 도려는데 끊겨버리면은 힘들어요. 하여튼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고. 현재 코스피는 한 2400선에서 좀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지금. 개미들, 외국인들 사고 있는데, 오늘은 외인들이 팔고 있네요. 한1300억 정도. 상위 종목 쭉 보니까, 오르는 종목이 하이닉스가 좀 오르네. 1.2% 정도 오르고 있고, 현대차가 보합이네요. 그리고 저 밑에 가니까 뭐 신한지주 한1%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빠집니다. 삼성도 빠지고, LG 엔솔도 3.15%. 삼바 0.4, 우선주 1.2, 포스코홀딩스 2.39, LG화학 2.57, 네이버 1.9, 기아도 0.26, SDI 4.2, 셀트리온 0.44, 포스코퓨처엠 4.46. 이렇게 현재 빠지고 있어요. 2차전지 많이 빠지네요.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럼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789.04, 1.72% 정도 빠지고 있어요. 800선 깨졌습니다. 개인들이 한 1,220억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포스코 DX가 한1% 오르고 있고, 알테오젠이 5.6%, HPSB 1.7% 오르고 있네요. 저 밑에 내려가니까 뭐 눈에 띄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많이 빠지는 게 에코 시리즈들, 에코프로 BM이 4.8, 에코프로 5.3, 셀트리온 헬스케어 0.4, LNF 4.6, HLB 1.6, JYP 1.2,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7.0, 셀트리온 1.2, 파라비스 8.5, SM 0.9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에코 시리즈는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 막 고평가예요. 거품, 거품.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번 차트를 봐봐.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올 1월 달과 비교를 해보면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막 급등하는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좀더 완만하게 올라야지. 특히 에코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년 차트 보시면은, 갑자기 몇배 올랐습니까? 한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이제 그래도 지금도 비싼 겁니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뭐, 공매도 탓도 하겠지만은, 이 거품이 끼면은 결국은 고스란히 개미들이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갑니다. 실적도 그렇지.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져가면서 올라가야지. 예전에 삼성 겪어봤잖아. 막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그 당시 때막 10만 전자 거의 찍을 듯말 듯. 9만 6,800원까지 갔었죠. 이게 거품이었거든, 이 당시 때도. 결국은 꼬라박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응? 똑같은 거예요. 누굴 욕하기보다는 거품 종목에 낀건안 들어가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잠시 좀 기다리고, 어느 정도 조정받고, 이제 그때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요즘은 뭐 개미만 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미국발 긴축 우려가 불거지다 보니,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요. 1% 하락을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주식 가운데 690개 종목의 주가가 전날보다 내렸고, 상승한 종목은 195개, 보합은 47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SK하이닉스 주가만 전날보다 올랐고, LG엔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낙폭이 큰 상황이라고 하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48개 종목의 주식이 전날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 중이고, 329개 종목의 주가는 올랐고, 48개 종목이 보합세입니다. 코스닥 시장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주가도 내림세죠. 내림세입니다.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지다 보니 주식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겁니다. 추워져요, 지금 보니까. 제롬 파월 그 의장이 IMF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다시 또5% 돌파합니다. 환장하는 거지. 지금 국채 ETF에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 있는데 아주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현재는 1315.10이고요. 유로화는 1403.47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5.88 그쯤 가리키고 있고요. 채권 금리 미국 국채 10년물은 4.6120이네요. 4.5대였는데 4.6대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9,800원, 69,900원 여기서 까딱까딱 하는데 제가 볼 때는 7만 원선은 지켜줄 겁니다. 7만 원선 지켜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주는 한 5만 6천 한 1, 2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오르기는 힘들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고 막판에 종가 요정이 나오면은 그때 가면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좀 조정 받으면은 여러분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배당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한 15일이나 16일 정도, 16일 정도 배당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 좀 비리비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배당금으로 좀 매출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는 게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사가지고 또 수량 늘리고 복리에 복리 효과 누리는 거예요.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오름세도 조금 더디고 좀 횡보하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죠. 약간 좀 약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옆으로. 뭐 꽃게 전자도 아니고 꽃게. 약간 좀 옆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것 같고 좀 지겨우면요 삼성하지 마시고 그냥 ETF 같은 거 모으세요. ETF 좀 많이 빠진 것들 골라 가지고 한 주라도 하나씩 하나씩 주워 담으세요. 담을 수 있을 때 주워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